너무 좋아하시겠다. 진짜 부럽네요. 다 장인어른이 다 너무너무 예뻐하는 게 느껴지는데 네. 혹시 처음에 이제 데리고 네. 갔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보람 씨?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남자친구 소개하고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의사소통, 영어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픈데 사위랑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사위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한국 살모다 한국말 잘해요. 놀랐어요. 네, 그리고 뭐 싹싹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뭐 저한테도 잘해주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저희 집에 아들도 없이 딸 셋인데 아들 새로 들어왔다면서 네,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다. 네. 근데 진짜 인신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꿈이거든요. 애기 두 명 낳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네. 둘 다 이제 스포츠 선수로 키워서 한 명이 스키 선수, 한 명이 사이클 선수. 둘 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아, 그다음에는 둘 다 이제 이야기가. 한 명이 미국 대통령, 한 명이 한국 대통령, 그다음에 세계 탕후왕 같이 이러면서 그 꿈이거든요.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결혼 전부터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너랑 결혼하고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사이비 종교의 아닌가요? 아니죠? 거죠?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근데 우리 데릭 씨는 아이가 나오면 진짜 좋은 아빠가 될 맞아요. 자질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데리고 막 놀러 가. 캠핑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고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솔잎 삼겹살 만들고 막 자전거 가르쳐 주고. 데릭이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은 베이비시터였거든요. 베이비시터였어요? 진짜 애도잖아요.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네네. 그렇죠. 아니 그거는 미국의 고등학교 때 전통적인 알바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 애기들이랑 놀아주고 잠도 재워줘. 부모님 올 때까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치. 야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데릭 씨의 뭐 자전거 얘기, 캠핑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직업이 아까 뭐라고 뭐가 있었는데 직업이 뭐였더라? 아 제가 스타트업 다니거든요. 아 맞다. 네, 거기서 영업 기획 전략 팀에 있어요. 네? 영업 전략 기획 팀이요? 네,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거 해야 되거든요. 스타트업에서 네. 일하는 또 데릭의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요. 우와 대전에 대전 제가 이제. 주중에 대전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또 양복 같이 입으니까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멋져요. 먹어도 되나? 이거요? 네.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한번 네. 한번 먹어볼까요? 와, 정수요. 덜 익었어요. 달달한 맛이 언제 나와요? 며칠 더 있을 여기까지 빨갛게 익으면. 아 그렇군요. 아 여기는 우리 회사가 공동 연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환 장치로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환 장치 달려 있는 줄도 있고 없는 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okay, you two can tell me other side. Oh yeah, sure. Makes this made up of their own sweetness, so we have been focusing on. I've told you, we're actually working with like this genetics company here in Korea. Yeah. 그냥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네, 조금 많아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영업 마케팅 쪽이지만 이제는 거의 해외랑 연결된 것들이 제가 거의 다 담당하는 거고 네, 바일러스가 이제 일단 답장 왔고 같이 하자. 능력자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 그래서 뭐. 대리의 가장 큰 강점은 일단은 그 사람 간의 그 네트워크하고 친화력. 그리고 사람 간의 이제 어울림, 섞임을 좋아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민족이 다르고 그 어찌 보면 그 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근데 이런 융화되는 잘 섞인다는 거죠. 대전 개족상이구나. 여기 회사 바로 근처예요. 나도 올라가기 전에 공기 좀 넣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마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오케이. 아, 마이키가 대전에 그 MTV 엄청 잘 타는 친구이거든요. 처음에 대회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도 동갑이고 같은 미국인이고 조금 친했다가 제가 대전하러 일 올 때부터 이제 같이 좀 자주 타게 됐어요. 여기 엄청 재미있는 산이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막 내려가는 길 있거든요. 빠르게 코너링 할 수 있어서 엄청 신나요.
위험하진 않고요. 위험, 좀 위험해서 신나요. 재밌고. 무슨 요즘 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말 너무 잘해요. 뭐야. 무슨 일을 해요, 이분이? 그 대학에서 영어 강사예요. 자. 덮인 산을 자전거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참 아, 매력 있다.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너무 힘들어 보여. 고향이 생각났어요. 고향도 내놓고 막 눈이 다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타기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자전거를 타셔야 돼요? 타셔야죠. 날씨 이렇게 좋고. 경치가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멋있어요. 위에 가보면. 끝까지 가야죠. 와. 와, 너무 좋다. 와, 환경이 너무 예쁘다. 고생하는 거 진짜 보람이 있네요. 저 대청호도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춥고 엄청 맑아서 멀리 볼 수 있죠. 대청호도 조금 보이고 산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예, 이렇게 겹쳐진 경치 보면 딱 한국 느낌 나오죠. 아, 맞아. 저분이 아시네. 첩첩산중 막. 네. 맞아. 이런 멋있는 풍경 네. 때문에 약간 매력적으로 그렇죠. 볼 수 있어요. 산을 찾아보고. Thanks for coming today. Yeah. Thanks for joining me. It was fun. Yeah. 와, 이런 것이 있구나. 대전입니다, 여러분. 네. 네. 라면 하나씩. Alright. 배고프지? 아, yeah. 역시. 산에서 아, 먹는 컵라면이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겠죠. 이거 최고, 최고. 맛있어 보여요. 오케이.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잠겨야 돼요. 사실 그 스위스 그 열차 타고 이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판다면서요? 거기서도 한국 사발면 판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요? 맛있으니까. 아. 3분 기다리기는 너무 길어요. 먹고 싶은데. 라면 없이 못하. 아, 라면 없이 못하? 내려가 없이도 못하. 아, 저분 재밌으신데? 우리 이웃 친구들 사대야 되겠는데? 맞아, 맞아. 미국에서 라면 먹거든요, 어릴 때. 근데 뜨거워가지고 어릴 때 빨리 먹고 싶잖아요. 후후 이렇게 하기 싫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라면 만들었다가 얼음 좀 넣었어요. 빨리 이제 빨리 먹을 수 있게. 한국 처음 올 때 야 라면 너무 뜨거우니까 얼음 하나 넣고 싶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왜 라면 뜨거 어떻게 왜 얼음 넣어? 라면에 김치인데 좀 먹을래? 김치 없이 못 살아. 재밌는 사람이에요. 두 분끼리는 영어 써도 되지 않나요? 그냥 한국 아저씨가 두 명 있는 거 같아요. 한국 아저씨 둘이 그냥 시원하다 이런 아, 그러네. 네가 마시니까 몸이 녹는 것 같다. 아, 녹지. 지금 산속에서 라면 먹는 거 진짜 한국 느낌이에요. 그렇지, 행복하지. 예, 행복해요. 풍경 보고 라면 먹고 따뜻하게. 따뜻하고.